여기 쪽이랑 저랑 이제 연이 된 계기가 그 예전에 이제 SNS 예 메시지가 왔었어요. 너한테? 네. 어. 크리스마스 때 보면 이제 이 친구들이 그 학예 발표회처럼 발표회 같은 게 있었나 봐요. 근데 이제 그 우리 친구들이 영화 파파로티라는 영화를 보고 어. 그 OST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노래를 듣고 어. 너무 이제 같이 부르고 싶다. 어. 노래 한번 같이 하고 싶다. 어.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 메시지를 바로 보지 못하고 1년 뒤에 그 메시지를 본 거예요. 아, 그렇게 늦게 본 거야? 네. 그래서 이제 1년 뒤에 이제 우연찮게 그런 글을 보고 연락을 취해서 이제 그때 한번 가서 이제 노래도 해주고 아. 같이 이제 뭐 짜장면 했구나, 예. 그때도. 짜장면도 같이 나눠 먹고 그런 시간을 한번 가졌었거든요. 베테랑 덕분에 보고 싶었던 얼굴들 보러 가는 거니까. 날씨도 참 좋은 날. 날도 잘 골랐고 같이 해주셔서. 아이 별 말씀을. 고맙습니다. 일하시겠지? 어? 받았어. 형님! 일 안 하고 또 어디 가재? 어디야? 드라이브 가요. 야, 우리 저 신혼여행 가. 뒤에 소고기 보세요. 냉장고요, 냉장고. 형 인사 한번 해줘요. 네. 잘 갔다 올게요. 조심히 갔다 와.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. 보이세요? 아니 안 보이는데. 어? 영만이 형 이런 거 할 줄 몰라 옛날 사람. 뭐야? 아 그렇죠. 아, 내려가고 있는데. 네, 다 왔습니다. 여기 소고기. 야, 형, 형 덕분에 형 좋은 일 많이 해요. 야, 진짜 형 덕분에. 야, 나는 지금 마테가 있어, 봐봐. 진짜 내가 미치겠다, 야, 진짜. 내가 지금 뭐 하냐면은 여기 칼로리 보고 있어, 지금. 아이고. 살 딸려서. 아이고. 이 차가 그 차야? 네, 네. 차 좋아요. 여기. 차 앞에 리본도 붙여놨어요. 주인비도 고기 잘 실었냐? 네, 그럼요. 여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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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